수여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진행을 하고 서울 총회로 넘기겠습니다. 우선자 임원진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고문 노학자님 일어나세요. 이쪽 나오세요. 자 정선달님 자 용문사님 한배호님, 자, 이상욱님, 장기호님, 장기홍님, 자, 이분, 네, 여섯 분이 고문으로 초대가 되셨습니다. 자, 앞으로 오셔서, 자, 임명장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임명장은 네. 자, 임명장, 성명 노학자, 직위, 고문, 한국문화예술봉사회는 위 노학자님을 정권에 따라 본회 해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한국문화예술봉사회장 박성목. 임명장, 성명 정성달님, 직위 고문. 자, 내용은 곧 다음과 같습니다. 임명장, 성명 한배호, 직위 고문, 이하 동문. 임명장, 성명 이상홍, 직위 고문, 이하 동문.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본문 자협 자문위원 이금용님. 오늘 부쩍이 바쁘셔서 안 나오셨는가 봐요. 자, 그리고 저 한예봉 회장 대행, 저 박성복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총재장님이시고, 우리 저 본 한예봉 부회장님이신 김재빈님 나오세요. 임명자 성명 김재규 직위 부회장 겸 서울 경기 수도권역 총재장. 한국문화예술봉사회는 위 김재규를 정관에 따라 본회의 부회장 겸 서울 경기 수도권역 총재장으로 임명합니다. 자, 한국문화예술봉사회 회장 박성목. 감사합니다.
자,